연말구는 친환경 및 GA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판매 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사업단의 정명택 지방농촌지도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를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농산물 유통 비용을 절감시켜드리고자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친환경 및 GAP 인증을 받으신 농업인 및 단체이며, 친환경 및 GAP 인증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단순 가공품에 한하여 택배비가 1인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판매 경로를 넓히고 싶은 농가들이 관심 많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과 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친환경 및 GAP 인증 농가께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1월 26일까지 사업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신 분은 분기별 주 거래 택배사에서 발급한 농산물 택배비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145명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받으셨는데요. 올해는 사업 신청량을 고려 50만 원 이내에서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택배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유통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확대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함으로써 영월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